저희가 도착한 게 거기 저녁 시간 한국 시간으로 한 4-5시 새벽 먹고 딱 들어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천장이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아. 하나님 왜 이러세요? 지금 막 왔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. 저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. 토하고 밤새. 매년 나는 한 살씩 더 늙어가니까 몸 관리를 잘 해야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할 수 있겠구나. 그러려면 내가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. 그 생각을 했어요. 오늘 출장을 갔다 와서 제대로 하자. 제가 그때 월요일에 왔는데 목요일부터 박영호 선생님을 만나러 바로 3일 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몸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그때 마지막으로 공복혈당이 100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좀 더 신경 씁시다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마다 공복혈당을 재는데 122로 출발을 했어요. 이게 완전히 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. 근데 3주째 이제 공복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97, 심지어 85도 나오고. 안녕하세요. 전 셋째 모카예요. 3시도 왔어요. 내자면 비행기 타고. 내일 새벽에 한라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무릎이 제가 삐그덕 해서 더 진전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. 사라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? 올라갈 수 있죠? 정상에 가야만 진짜 취하긴 다 취했어. 한라산으로 가득 취했어. 그러니까 MC가 없이 절친들이 만들어가는 토크멘터리. 그 절친, 거기 이제 저는 네 자매를 기준으로 했어요. 왜인 줄 알아? 왜? 박진이 숨셔서. 말도 안 돼요, 언니! 술을 기다리려고. 야, 오늘 좀 무뎌지고. 오늘 이제 추석 마지막 방송, 그리고 내일은 이제 출장을 떠나요. 명절 잘 보내십시오, 여러분. 파리에 도착했습니다. 와, 에펠탑이에요. 진짜 남들이 보면 너무 럭셔리하게 다니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어제 9시간 차를 타더라. 와, 그렇게 차를 타고 도시 곳곳. 희망이란 단어보다는 반성, 그 다음에 위로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늘 돌아보는 거는 그래요. 그죠? 올 한 해 여러분도 애 많이 쓰셨죠?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애를 쓰며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나이 들면서 더 드는 것 같아요. 참 올 한 해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. 그리고 헤이유라 덕분에 위로받으셨다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,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위로받고 기댔다는 거 지난번 카드에서 살짝 고백은 하긴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랬습니다. 내년에는
좋은 일도 많아야 되겠죠. 근데 좋은 일을 염원한다고 그 좋은 일이 뭐 매번 생기는 건 아니 일이니 우리 인생이. 내년에도 우리 손 꼭 잡고 서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너무나 벅차게 기쁜 일이 있거나 서로가 부둥켜안고 나누는 그런 한 해였으면, 그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한 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, 저는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. 네, 내년에는 훈훈하게 우리 더 부둥켜안고 만나요. 네,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. 올해 기억에 남는 일? 올해 기억에 남는 일. 패스! 뭔가 어디 이렇게 매달려서 끙끙거린다는 것 자체를 패스! 네, 내년에는 그렇게 만나 뵙겠습니다. 지난 한 번 돌아보지 않고. 돌아보지 말고. 우리 이번 여행에서 주제가 그거였고. 아, 그래요? 한 해를 돌아보자. 돌아보자고 왔거든요. 근데 돌아보기는커녕 다 이유가 한 해를 돌아본다더니 밥 먹고 다음 끼 걱정하고 밥 먹고 다음 끼 걱정하고 또 먹고 도루묵 타령하고. 아니야, 지금 막국수 하나 더 남았어. 그럼 한 해는 언제 돌아보냐고. 돌아보지 말고 삽시다. 패스. 네, 내년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요,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그래도. 네.